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? 불법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멍청한 것이 됐고 여러분, 더 이상은 안 됩니다. 우린 더불어 살기보다는 아무나 살 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. 면접 전말이죠. 이게 사람 마음이 진짜 간사한 게 그만 올라라 그만 올라라 했죠. 사기 전까지는. 사고 나니까 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. 최소. 네, 제가 손해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제가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성사되면 왜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 이웃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지 뭐랄까 기분이 진짜 막 4억 막 이렇게 올라버리면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근데 그런 현실이 아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. 저는 그냥 나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. 내 집만 오르고 나머지는 적당히. 아, 요즘에 대박자 완전 새로 올라왔는데 못 봤어? 뭔데? 아, 이거 무덤규. 어? 아 이거 대박이지. 무덤뷰. 창문 열면 그냥 무덤이 보이는 거야. 스테이트 그레이드뷰. 도쿄 조상복합. 저 세상. 반포 다이레 오빠. 눈이 집 아니야? 조상복합이네. 제일 웃긴 거 아니야? 이태란 저 세상이. 아니 근데 와. 이런 뷰인데 직접 올랐대? 아니 나 이런 거 안 먹어서 같아. 아니 너무 무서워. 아니 너무 창문 열었는데 막 무덤이 한 개도 아니고 갑자기 수줍수줍. 그래 애들이 봐도 이거는 좀. 근데 너네 집 리버풀이라며. 어? 왜 한강이 안 보이냐 근데? 그러네. 나와야 돼. 아, 형 그게 뭔가 하늘색 보이는 것 같아. 맨 처음에는 지을 때 한강이 보인다 그래서 리버자가 들어갔는데 지었는데 뒤에 건물이 들어섰어. 자세 보면 보여. 저기 한강. 저기. 마음으로 보고 여기 남서향이니까 잘 보면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? 마음으로 보면 눈 감고 보면 보인다. 그래 선영아.